김치 부침 게 로봇. 뽀로로와 크롱이 에디의 집에 놀러 왔어요. 짠. 어, 이게 뭐야? 잘 봐. 뭐? 피자 로봇을 빌려달라고? 좋아. 대신 망가뜨리면 안 돼. 어느덧 저녁이 됐어요. 그럼 하루 종일 피자만 먹으면 어떡해? 저런, 응가가 나오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크롱! 잠 좀 자자! 제발! 아침이 밝았어요. 랄랄랄랄라 랄랄라. 얘들아 안녕. 응? 그런데 크롱이 아직도 응가를 누지 못했나 봐요. 무슨 일 있었어? 어제 한숨도 못 잤어. 크롱이 밤새 응가도 못 누고 끙끙대는 바람에. 정말? 괜찮아 크롱? 기름진 음식만 잔뜩 먹어서 변비에 걸렸구나. 어떡하지? 김치를 먹으면 좋은데. 에이, 피자 말고 딴 건 쳐다도 안 본다니까. 내게 좋은 방법이 있지. 요리조리 요리공주 크롱이. 맛있는 요리 영양 많은 조리. 요리조리 요리공주 크롱이. 오늘은 무슨 요리일까요? 짜잔, 이걸 먹어봐 크롱. 아, 피자. 크롱. 어디? 김치 맛이 나는 것 같은데? 크랑크랑. 그건 바로 김치 부침개야. 아, 크롱이 응가가 마렵나 봐요. 드디어 응가가 나왔군요. 당장 로봇을 돌려주자고? 크롱과 친구들은 피자 로봇을 가지고 에디의 집에 갔습니다. 그러게 적당히 먹었어야지. 당분간은 김치 부침개를 먹게 하려고. 그래? 아, 그럼 이렇게 하는 건 어때? 어? 피자 로봇이 김치 부침개 로봇으로 바뀌었네요. 맛있겠다! 먹어볼까? 크롱이 김치 부침개를 정말 좋아하는군요.